뱀띠 20살. 학업으로 그냥 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연애운 그냥 평균, 중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금전운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근데 건강운이 좀안 좋아 보여요. 20살인데 삼재잖아요. 뱀띠들은 악삼재라고 해요. 근데 20살은 그렇게 악삼재로 보이진 않고요.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큰 병은 아닌데 병치레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뱀띠들이 이런 신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몸이 그런 쪽으로 그래서 많이 안 좋으세요. 20살 남자. 학업은 좋으세요. 제 편입해도 좋으시고 괜찮으시고요. 연애운은 평균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연인끼리 그냥 그대로 그냥 안 싸우게 평균적으로만 지내시면 되겠고요. 금전운은 좋으세요. 20살. 금전운은 좋으시고 건강운은 평균이에요. 32살 남자. 사업하시면 괜찮아요. 좋은 인연도 들어오시고요. 사업적으로 좋은 인연도 들어오시고 그 인연을 잡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사업은 뭐 다른 거 늘려도 상관이 없어요. 좋으세요. 금전운도 좋으세요. 뭐 투기를 하거나 뭘뭐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건강운도 좋으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리게 여자는 좋으세요. 32 여자. 사업은 괜찮으세요. 늘리셔도 되겠어요. 다른 거 투자를 하시거나 늘려도 상관없고. 결혼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결혼운은 그냥 평균인데 그렇게 막 좋지는 않으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게 사주를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금전운도 좋으세요. 금전은 뭐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상관없으세요. 건강운도 좋으세요. 아픈 데 없고 괜찮으세요. 44살 정사생. 사업은 그냥 평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거 유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44살이면 사사 공방이 들어왔어요. 사사 공방 때는 좀 사방이 좀 막힌다는 수가 있어요. 결혼운도 좀 답답하게 올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삼재가 나가셨을 때 나간 다음에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금전운은 그래도 금전운 도네요. 금전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투기나 뭐 그런 거 해도 상관없어요. 뭐 증권 뭐 그런 거 해도 상관없고. 근데 건강적으로 좀 많이 안 좋으세요. 건강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44살 여자. 사업은 하는 것도 안될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는 이거 안 된다고 다른 거 해본다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올해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는 거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결혼은 인연은 좋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올해는 결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사공부 때는 결혼 안 하는 거거든요. 금전운은 괜찮아요. 좋아요. 투기나 뭐 그거 해도 상관없고. 건강은 괜찮아요. 다 좋으세요. 56세 을사생. 사업은 좋으세요. 새로운 사업적으로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세요. 그 인연을 잡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인연법도 좋으세요. 이혼하신 분은 재혼하시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그분이 상대방 괜찮으실 거예요. 금전은 평균이에요. 근데 안 좋은 거는 건강적으로는 안 좋아 보여요. 56세 여자분들은 사업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새로운 거 벌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것만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연법은 좋은 인연이 들어오진 않아요. 금전운은 좀 풀리실 거예요. 금전운 좀 돌아요. 투기나 뭐 증권 이런 거 투자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건강운은 남자분하고 똑같이 안 좋으세요, 몸수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삼재 때는 몸으로 치고 돈으로 치니까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인연 뭐 부부다? 부부 같은 경우는 이혼 수도 있고요. 이혼할 수도 있고요. 연인 사이는 헤어질 수도 있고요. 금전운 좋으세요. 투자하셔도 괜찮으시겠고. 어디다가 뭐 땅을 사거나 뭐 증권해도 상관없고. 건강은 좋으세요. 여자분들은 사업운은 좋아요. 뭐 다른 걸 늘려도 상관없고 두 개를 해도 세 개를 해도 상관없어요. 잘 되실 거고요. 인연법도 괜찮아요. 좋아요. 좋은 운이 따르세요. 금전운 평균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있는 것만 유지하시고. 그리고 투기 같은 건안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도 그냥 평균.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기까지 뱀띠 하반기 운세였습니다.